로마서 16장 21절 23절 대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정 누기오와 야손과 도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가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요 불신앙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지 잘 못 보고 있어요. 불신앙이란 말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불신앙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있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안 되게 되게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불신앙을 안 한 사람이랍니다. 불신앙. 다른 건 놔두고라도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해도 응답받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그 분위기에서 오는 불신앙이 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세상적인 거 또 어떤 그 불신앙적인 거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분위기상 나도 모르게 불신앙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모임 같은 거 구역 예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옛날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메시지 나누고 다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스낵 먹고 간식 먹으면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진짜라. 이때는 거기가 불신앙이 많아요. 누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얘기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엄마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예배하고 전혀 상관없이 불신앙의 분위기가 돼버려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 안에 불신앙의 쓴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을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신앙의 쓴뿌리가 내 안에서 자란다니까요. 예,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불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실질적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안에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주의할 게 인본주의적인 불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인본주의 어떤 그 체질이 우리 몸에 배어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방법에 의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어 세상에서는 이제 다 그러니까 통하는데 이제 교회 와서 인본주의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다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그걸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이, 새 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뭐가 느껴야 되냐?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이게 느껴지면 그 새 신자는 와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분위기가, 불신앙 분위기가 어때요? 죽어버려요. 영원히 살아나지 못해요. 근데 불신앙이, 없고 믿음의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응답받는 분위기가 되면 어때요? 새 신자를 봤을 때 느낀단 말이에요. 아,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살아있다. 뭔가 힘이 난다. 내가 치유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흔한 게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불신앙이 있어요. 자,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죠?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한 이스라엘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때 당시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그 내용은 빠져버리고 이제 율법의 말씀 조항만 남아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율법 그 자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좀 이해됩니까?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좋은 의도를 주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게 복음이에요. 오랫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엉망이란 말이죠. 머릿속에는 노예 근성이 딱 들어가 있고. 그걸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말씀이고 율법인데, 오늘날에 와서 그 하나님의 원래 주신 목적은 놓쳐버리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안 먹어야 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이런 불신앙,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꽉 잡혀 있어요. 자, 성경을 떠나서 우리 원래 한국 사람들의 전통을 봅시다. 중국에서 넘어온 유교 전통 있잖아요. 그 사상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딱, 그것도 하나의 다른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딱 고정관념이 돼서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것만 우리가 조금 회복해도 엄청나게 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불신앙만 제거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곧바로 시작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디모데는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나중에 세상을 움직인 사람이 됐어요. 감독이 됐거든요. 그리고요, 오늘 나온 누기오는 의사인데, 이 사람은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노년이 완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야손과 또 소시바드는 바울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이오 장로는요,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교회의 식구들의 식주인 역할을 했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이제 몸이 좀 약해지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기록을 잘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바울의 서신을 대필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불신앙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불신앙만 해결받아도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있다. 여러분이 불신앙만 뛰어넘어도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불신앙 때문에 사람이 자꾸 죽어요.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신앙만 뛰어넘어도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불신앙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할 만큼 여러분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세상을 이 모양 저 모양 그냥 살아갑니까?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적응하기도 힘들고, 응답받기도 힘들고, 성공하기도 힘들고, 돈을 쓰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 생각을 주장해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도해 버리면 성령 충만 받아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버린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못될까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뭐예요? 철치 고어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디사이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갖고 살다가 죽으면 뭐예요? 하늘 보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불신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다 눈만 조금만 열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너 우리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요?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은 너무 가난하고 뭐 좀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배경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체험해야지 큰 그릇이 된단 말이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조금만 이해하시면은 엄청 큰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쓰는 말이니까 식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여러분은 망하려고 몸부림쳐도 망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손에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이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눈 열어버리면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세상 운명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지금도 날짜 몰라야 돼요. 이사만 하려고 해도 날짜 몰라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날짜가 길이래요. 좋은 날짜라고 피가 와도 그날 이사해야 돼요. 피 맞아가면서. 이게 불신자입니다.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부모님 제사 한 번만 받으려면 큰 일 나는 줄 알아요. 실제로 큰 일 나요. 왜? 마귀냐? 이게 실제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갔더니 이사를 북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방향을 조금 틀어가지고 약간 서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연탄가스 마시고 죽어버렸어요. 아니, 점쟁이한테 가서 당신 북쪽 이사를 해서 북쪽으로 이사 갔는데 왜 우리 아들이 죽냐? 집안에 재앙이 오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정확히 북쪽이 아니고 서북쪽이라.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 운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보통 축복, 이게 완전 자유받은 것, 완전 해방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과 상관없습니다. 흑암세력과 상관없습니다. 마귀 권세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여러분 앞에서 멀고 뜨고 도망가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소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주일만 지키면 돼요. 지킨다는 말 자체가 이상한데 주일만 누리면 돼요.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날이 임마누엘 주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이에요.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좋고, 눈이 오면 누가 눈이 온 대로 좋고, 바람 부면 바람 분 대로 좋고, 햇빛 나면 햇빛 나는 대로 좋고, 다 좋아.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햇빛도 나고 바람도 불어야지 지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 나는 비 온다 싫다 그러는데 비가 와야 돼, 한 번씩. 비가 와야 돼. 그래야 이 천기가 순환이 됩니다. 우리는 제사 안 드렸는데 뭐요? 해방 받았어요. 저는 예수 믿자마자 제사를 안 드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집안은 하여튼 제사 안 드려요. 왜? 예수 믿기 전부터 제사 드린다는 그 자체가 내 상식이 좀 안 맞았어요. 무슨 죽은 사람한테 상처를 놓고 절하고 막 이럽니까? 죽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할머니가 와서 복 줍니까? 육신을 썩어서 흙에 땅으로 돌아간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 받은 건데 이미 너희 약이 마귀 딱 잡혀있다. 제가 아는 분은 예수님 그 제일 좋은 게 매달 한 번씩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그거 안 해서 좋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3,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 불신앙이 전달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손자에게. 그래서요. 자꾸 우환이 끌고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언제 이거 내려와야 죽어야 해결돼요. 성경은 거짓말책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도 주님께로 오면 편한 치유받고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 문제로 힘든 사람도 주님께로 오면은 가정 문제 답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마음의 평안 없이 자꾸 살다 보니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허덕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영혼이 가는 곳이 있어요. 영혼이. 영혼이. 영이 가는 곳이 있다니까요.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내가 죽고 끝나버리면은 다행이겠는데 그 저주가 내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네 핏값을 네 후손에게 돌리겠다. 부모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자녀도 그걸 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너무 찌들게 살고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본 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만희의 축복 바르게 누리면요. 내 주변 사람 살고 내 후대가 살아나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떨어져 있어도 전달됩니다. 아니 나는 워싱턴에 살면서 기도하는데 LA에 있는 자녀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제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저는 강주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 내로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은 제한을 받지만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만 성령은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성령은 LA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져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조금도 걱정할 거 없다. 우리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우리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죄와 저주 사단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실패하거나 망한 법이 없어요. 조금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있는 이제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문제의 사실을 봐야 돼요. 문제의 본질을 봐야 돼. 껍데기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터지면 아이쿠 하고 문제 보고 놀라버려요.
껍데기를 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어린 나이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근데 그게 껍데기를 본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요걸 보아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 힘든 일을 보면 여러분이 속은 거라니까요. 껍데기만 본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왜 그 힘든 일이 지금 왔는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했는가? 이 사건을 내게 허락했는가? 왜 저 사람을 만나겠는가? 그 사실을 봐요. 사실을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사건은 전부 문입니다. 무슨 문이요? 응답의 문,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맞는 모든 사건은 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미국까지 오게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사실을 보고 나오면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십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신다니까요.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신앙생활이고 축복이고 불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육신적으로 늘어보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실이 있다니까요. 숨겨진 사실. 그걸 찾고 나서 조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 문제가 바로 문제가 큰 만큼 그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자, 말씀을 딱 붙들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경 66권의 핵이 뭡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받으라. 구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내가 그날 태어났는데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태어났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흑암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 갖고 살고 좋은 계획 갖고 살아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잡혀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왜 남의 살 맞았습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 치유로 왔습니까? 다 그거 했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영안이 닫혀가지고요. 볼 걸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가짜 신 앞에 저 우상한테 절하면서 지금 엉뚱하게 실패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지혜를 다 끝내버렸어요. 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을 때 곧바로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권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으라. 구원.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그리고 저주 가운데 사단에 속아서 저주 가운데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이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답을 찾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자,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내게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때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거기서 답을 찾으면 된다고 말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성경도 안 읽었고 잘 모르겠는데요.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옆에 사람이 도와줘서라도 답을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가 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 예수님 사람이 지지 그냥 뭐 바보처럼 막 살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이게 진짜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고 낙심하지 말고 이 흑암을 꺾어버리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누가 하나님의 권세를 꺾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불신앙부터 꺾어버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불신앙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체질적으로 와 있는 지금 내게 들어와 있는 불신앙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힘을 얻어버리면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나 질병이 와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어려움을 갖다주고 흑암을 갖다 방해하는 흑암세를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그죠? 하나님 자녀는 기도 시간에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쁘면은 하루에 세 번 시험은 좋겠지만 바쁘면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정식기도 하시고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번 꼭 시간을 정해놓고 꼭 그 시간에 안 맞춰도 됩니다. 이게 정식기도도 하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쫙 멀리 있고 교회에 계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학교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무시기도. 하나님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좀 큰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때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붙들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여러분의 입술에 힘이 생겨요. 그죠? 네. 이런 응답이 있어야 여러분의 힘이 있다니까요. 어제 우리 아기 집사님이, 저기, 몽고 우리 아기 집사님이 기도원에 지난 수요일 날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받을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 담배 피우는 걸 한 달 전에 끊었대요. 근데 이제 술 때문에 이게 자기는 마시기 싫은데 마셔지는 거예요. 이미 이제 중독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전화 와서 목사님 도와달라고 가서 보니까 어떨 때는 자기가 밉대요. 그래서 속을 쌓아 죽이고 싶대요. 안 마시고 싶은데 자꾸 마셔지니까 14일을 연다고 마셨다뇨. 그래서 기회다. 네가 그렇게 지금 느낄 때 이게 기회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기도하자 한번 가자.
근데 그때는 얼른 대답 안 하는데 지난주에 대답을 왔어. 그래, 대답이 왔어. 그래서 3일만 기도, 금식 기도 하라고 처음에 꼬셨는데 내가 대답 놓고 응답 올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금요일, 목요일 저녁에 내려왔어. 이틀만. 금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물어봤더니 응답받으냐, 응답이 왔대. 옛날에 이 몽고가 러시아 이제 그 동맹관계 있을 때 러시아를 유학을 많이 가고 러시아를 다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영어를 안 배우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친구들이 러시아 유학 가서 박사기 받고 아주 그냥 평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인데 다 일찍 죽었대요. 알코올 중독으로.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답을 얻고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뭐 하는 말이, 여러분은 오늘 간증할 건데 간증 여러분 못 들으니까 내가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 막 그렇게 땀이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뭘 토했는데 새까만 뭐 아주 그냥 냄새난 그 새까만 똥물을 토했다는 거예요. 본인 말이. 그리고 평상시에 집에서 청소할 때는 별로 그렇게 땀을 안 흘리는데, 기도를 갔다 와서 청소를 하는데 막 비오듯이 땀을 막 쏟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또 특별한 은혜로 몸에 모든 또 니코틴 중독, 알코올 독이 다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은혜 받았다 보니까 오늘 간증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못 들으니까 미리 요약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우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하라고 깨달아가지고 운동하라고 해도 운동 안 하더니 기도를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막 몇 시간씩 돌았대요. 그냥 산을. 세 시간인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날씨.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자녀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된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도 보고 놀라지도 말고 속지도 마세요. 세상도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좀 하루마다 가는 것 뿐입니다. 부러울 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걸 발견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들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 준비해야 돼. 여러분은 응답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릇 준비해야 돼. 어떤 그릇입니까? 육신적인 그릇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운동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니까 전부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갖고 탄탄한 건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가능하면 여러분 예모도 이쁘게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사찰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 깨끗하고 말수하게 하고 다녀야 돼요. 교회할 때는 제일 좋은 옷도 입고. 부신자들 볼 때 크리스찬들이 참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지, 부신자들 볼 때 크리스찬들이 너무 깨지지하구나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 하여튼, 핸섬하고 맛있게, 이쁘게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좀 책을 좀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시간 나는 데 여러분들, 간증직도 읽고, 또, 뭡니까, 좋은 책들을 좀 읽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 만나서 대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자들은 주로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해요. 여자들은 연속극 얘기, 젊은 애들은 가수 얘기, 남자들은 뭐냐 주로 스포츠 얘기, 그 다음에 뭐 술 마신 얘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책을 좋은 책을 읽고 와서 친구를 만났는데 책 얘기를 하면 친구들 다 놀랄 겁니다. 아니 쟤 왜 그러지? 여러분, 책은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선 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집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응답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힘이 있어요.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저도 살다 보면 낙심된 일이 많습니다. 의기소침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때마다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기도의 비밀.
기도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요, 그 응답을 누르게 됩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자 축복의 증인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